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제 여행 3일차입니다. 오늘은요, 매미성에 지금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요. 매미성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매미성에 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자, 바다를 꺾어질 듯이 확 회전을 하면은 매미성이 짠! 나왔습니다! 저기 위에 떠 있는 게 무슨 이렇게 부표 위에 갈매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갈매기들. 짜잔!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지금 개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 3일차 강아지 근황이네. 안 걸으려고 하죠? 왜요? 아침에도 등고초를 하고 컨디션이 여기 돌담을 이렇게 쌓아놨네요. 돌탑을. 자, 여러분 올라가 봅시다. 매미성으로. 이게 이렇게 그냥 개인이 쌓아 올린 돌성이 관광지로 변했죠? 어떤 분들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혼자 이렇게 이 성을 다 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시에서도 이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속 공사하고. 우와, 여기가 인생샵 명소거든요. 사람이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아침 일찍 왔더니 사람이 없어요. 우와, 일찍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인생샵 맞죠? 되게 멋있지? 우와, 산 진짜 잘 난다. 매미성은요, 여기저기 다 갖다 대도 인생샷 명소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 구름이 움직이면서 하늘이 개고 있거든요. 그쵸? 아침이라서요, 조용하고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매미성은요, 이렇게 잠시 들러서 사진 찍기 좋은 진짜 인생샷 명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러움이 많은 18세 소녀예요. 매미성 아주 잘 싼 것 같아요. 아주 튼튼하게. 아직도 공사 중이래요.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했군요. 돌성을 이용해서. 여기는 몽돌해변이네. 몽돌해변이라 소리 까비는 걷기 힘들겠다. 거제성에 몽돌해변이 되게 많네요. 몽돌해변이 많아요. 근데 몽돌해변 위에 이런 성을 쌓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내려가 볼까요? 바다로? 잠깐만. 아, 이게 지금 토김밥 토시 토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돈가스가 들어있고 돈가스가 속에 보여요. 네, 그 다음 이거 또 토 저희가 3인분을 시켜보았습니다. 간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네, 간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토김밥은 처음 먹어본 소감. 토시 하나도 안 끄죠? 토시 안 끄죠? 보통 오도독 오도독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느껴지는데 그런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약간 김밥하고 약간 차단에 대한 신선한 해동을 해산물 향이 나요. 햄이 없으니까 특이하다. 엄마는 반응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이거는 배말 칼국수입니다. 배말이 이렇게 찍혀있어요. 오, 진짜 배말이 들어있네. 새끼 배말. 드셔보시오.
새김치라서 되게 맛있지. 직접 담근 김치라서 되게 맛있죠.